오늘 이사야서 24장 말씀에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에 거하는 거민 아래에서 땅이 더럽혀졌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고 둘째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경을 말하고 셋째로는 이 나라를 말하고 또 온 세상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24장에 하는 땅은 바로 유다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임하는 재앙의 경고를 한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그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모압,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또 애굽 족속, 또 시리아 족속, 아수르, 바벨론 이 모든 자들이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유다 땅 하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괴롭힌 이웃 나라들도 말하고 있고 전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이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때에 2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옥이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위치에 있었던 지간에 모두가 동일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가운데 놓인다 라는 의미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차별이 없게끔 하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때 이와 같은 차별이 없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때에 그와 같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와 같다라는 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행한 자가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땅이 공허해지고 땅이 황무해지느냐. 이 땅이 공허하고 황무해진 사건을 우리 창세기 1장을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혼돈되어진 이 상태 이것을 이 땅이 세워지기 전에 천진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와 같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심령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땅이 첫째는 우리 심령이라 그랬죠.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 있냐? 공허하고 혼돈되어 있고 황무한 상태가 되어져서 완전히 혼돈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아졌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없는 혼돈 상태 어느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혼돈된 상태예요. 도무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고 그리고 허탈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메마른 심령이 됐을 때를 공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황무하다는 얘기는 사막이 황무한 거예요. 사막, 광야. 광야와 사막과 같은 심령이 우리가 되어져 있을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심령이 이와 같은 것은 왜 이와 같으냐?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는 땅이 이와 같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유다 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다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들 심령이 그들 땅이 황무하고 공허하고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또 세계라고 말하죠. 온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또 모든 주위의 나라가 세계가 다 쇠약하고 다 황무하고 쇠잔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들이 놓여서 아무것도 그들의 소망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심판의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권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언약. 이 말씀은 구약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나님을 정말 그들의 주권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여기고 하나님 앞에만 굴복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모든 이방 족속들, 주위의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를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드러낸 사건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 광야에서 진멸당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게는 절대로 그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행한 것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늘날 결국은 이방 족속 가운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누굴 통해서? 주위 나라들을 통해서. 주위 나라들이 침묵을 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한순간에도 버려질 수 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는 만약에 대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일을 그 이웃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봉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오늘 이 24장에 결국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멸망에 이르는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재앙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럼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땅이 황무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죠. 유다 땅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진노가 아수르에 임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했고 바벨론이 또 그 위에 시돈 땅을 무너뜨리게 했고 결국은 모든 것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왕을 일으켜서 또 무너뜨리게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그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어떤 영화를 누렸던 것도 한순간에 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또한 우리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냐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버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자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그럴싸한 사역을 위해서 좀 더 그럴싸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루어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오히려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흉내내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서 하는 일이 지금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바꿔가면서 유행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갈 때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 진노가 그 5절 말씀에 임할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를 것 없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교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무엇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키냐? 7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그랬고 11절에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할 때 새 포도즙은 무엇입니까? 올드 포도가 아니라 묵은 포도가 아니라 새 포도로 만든 즙이래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묵은 포도주즙과 새 포도즙은 무엇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요.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고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짜진 거, 율법 안에서 짜진 게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생명이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했는데 그 율법을 짤 때 뭐가 나왔냐면 구약도 율법을 짤 때 예수가 나왔어요. 신약에 복음, 포도주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뭐가 흘렀어요? 예수님의 피. 그 피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피예요. 그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지고 그 피의 생명이 없어졌다면 슬퍼한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될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이 땅에 너무나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책이 넘쳐나고 또 유튜브만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이 넘쳐나고 인터넷 들어가면 넘쳐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많은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영혼들이 갈급해하고 있느냐?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왜 영혼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헤매고 있느냐?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선과악인지 어느 것이 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들이 심령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그 은혜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그냥 다 어디로 숨고 도망가야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환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환란, 우리에게 준 심판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는 심판이에요.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심판.
영혼들이 고통하고 고통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짓 것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치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혹하여서 결국은 심판에 놓이게 만들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어져 있느냐. 13절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여 보이지 않냐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끝까지 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부터 어떤 심판이 이 유다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방에서 온 나라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흔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유다 땅이 무너져서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3절로부터 15절, 16절까지의 말씀.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위하여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맛보면서 건짐을 받는다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드는 은혜의 역사를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외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외쳐지고 구원을 찬양하게 되냐.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유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 모든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유다 백성만 이스라엘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견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성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유대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16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여기서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이사야가 쇠잔하고 화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방 족속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이스라엘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에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할까 혼돈되어졌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를 강요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은지를 드러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말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이 이루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쇠잔해지고 더욱더 쇠잔해지는 역사, 화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므로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흔들리며 그래서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날에 21절 말씀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 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 땅에 왕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 땅에 속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에 속해서? 사단에게 속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여기서 지금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죄인같이 가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한 것은 이 땅에 음부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에도 이 땅에 역사했던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그들을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뭘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신 거죠.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평안한 시간도 주셔서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시험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은 인생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자 심판도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도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요에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에서 2장을 가보면 오늘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장 10절의 말씀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금식하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행위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심령을 찢으라 이 말이죠.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광을 가졌던 권세자들, 그 권세를 받아서 뭔가 또 그 권세를 누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무색하고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끝나는 날에 오늘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신 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다. 누가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겼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이 재앙과 진노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나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 내가 그 구원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도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비치지 않아야 하는 밤이 되게끔 한다. 이 땅에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을 가진 자들도 그 더러운 수치들이 드러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목회자들도 그 안에 더러운 수치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들 안에 생명이 없는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영혼들이 유리방황하며 그 말씀을 얻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죽은 신앙인.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영적인 예배. 우리가 산 제물로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외침, 그러한 찬송 이걸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서 24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 생명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기쁨 안에서 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정말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